에피소드였어. 계속해서 클로즈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요. 지금 얘기 예제들을 제가 교재에 있는 것들을 좀 옮겨두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교재들에 있는 예제들이 설명할 게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그걸 설명을 여러분들이 지금 소화할 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중급 2년차니까 중급 나중에 4년차쯤 가서 이 로직을 제가 또 설명하는 수업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개괄적인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러스트 커리큘럼에서 지금 우리 수업이 중급 2년차 수업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을 다룰 수가 없고 나중에 4년차 1학기나 4년차 2학기쯤 와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예제들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개괄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도 제가 개괄적으로 하고 그냥 지나갈 거예요. 자, and then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펑션 시그너처 이렇게 생겼습니다. 펑션 시그너처를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자, 다 지우고 자, 여기 이렇게 됐어요. and then이고 얘는 얘가 뭐예요? 얘가 close입니다. 그죠? close 이렇게 생긴 close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긴 클로저를 두 번째 아규먼트로 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셀프가 첫 번째 아규먼트예요. 근데 이 앞에 레프가 없어요. 레프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비한단 말이죠. 인풋을 소비해서 나중에 리턴하는 값은 옵션 유. 얘가 바로 얘예요. 그죠? 얘랑 얘는 같은 애입니다. 타입이 같은 게 아니라 그냥 값이 같은 값이에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요 get에서 리턴되는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출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뭘 출력하냐니까 new 100에서 push new 100의 get을 프린트 라인 바로 여기서 달려나 pnn 그래서 empty 100 있구나. empty의 100이에요. 100을 다음에 get 인덱스에서 인덱스만 뭐 제로를 한번 주든가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해 보십시오. 뭐가 튀어나오는지. 뭐가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튀어나오는 것이 end then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얘가 close를 적용하는데 이 close는 어떤 close란 말이에요? 이 close는 reference 아니지. fm mute라고. mute 타입이에요. 그죠? close가 되는 얘가. 그죠? 그래서 뭔가 또 end then 리턴하죠. 그걸 리턴하는 걔가 또 다시 얘한테 두 번째 얘한테 또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 해서 쭉쭉쭉쭉 얘를 다 돌고 난 다음에 empty 100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자는 겁니다.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end then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예제가 밑에 쭉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예제들을 복사를 해서 밑에 붙여서 지금 붙여놨잖아요, 제가. 이런 식으로 붙여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돌려보시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엔드된이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 지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메인 부분 이것도 볼까요? 예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엔드와 쓰리 엔드 방식이에요. 그죠? 엔드 여러 개 연결되어 있죠? 그럼 엔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예요. 됐죠? 해서 지금 이 엔더로 표현한 겁니다. 엔더 보시면 얘는 요런 타입입니다. 데이터 타입이 펑션 시그너처가 이렇단 말이죠. 요런 펑션 시그너처예요. 보시면 셀프를 받고 다음에 옵션을 받아요. 옵션을 받아서 다음에 얘는 이제 클로즈를 받는 게 아니라 옵션을 받아서 이 옵션을 리턴하는 겁니다. 같은 타입의 옵션. 지네릭이죠. 지네릭을 두고 있습니다. 엔드라고 하는 것이. 이해되시죠? 뭐 이해된다기보다는 하여튼 봐서 자, 플러스터 첫 번째 제로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제로 들어가서 얘와 그리고 얘를 같이 엔드로 묶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바로 난이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난이 튀어나오죠. 난이 튀어나오면은 세 번째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글로 난을 리턴하고 마는 거예요. 이걸 숏 서킷이라고 얘기합니다. 숏 서킷. 할 필요 없는 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난이 뭐 언제 중간에 난이 튀어나오면 그냥 난을 리턴하고 끝이에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 썸이잖아. 세 번째는 썸이고 얘도 세 번째가 썸이고 그러면 또 다시 합니다. 다음에 또세 번째도 봐요. 또 썸이죠. 그럼 얘를 리턴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얘가 success가 아니고 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리턴 되는 값은 sum to 얘를 리턴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엔더의 동작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입니다. 발음이 힘드네. 자, 다음 예제를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건 이제 유니코드 관련되는 거예요. 캐릭터 벡터에서 A부터 여기 사이 를 보자는 겁니다. 여기와 이 사이에 뭐가 있는지 보시려면 캐릭터 벡터를 한번 출력해 보시면 돼요. 출력해 보시면은 뭔가 엄청난 것이 마구 출력이 될 겁니다. 뭐 에러가 떴네. 그러네. 마구 출력되죠.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보셨을 텐데 굉장히 많은 글자가 A와 그 사이에 존재하죠. 그래서 이 중에서 지금 하는 건 all입니다. all이고 small 벡터 이것들이 몽땅 다 알파벳틱화를 하냐. 그 중에서 하나만 false만 있으면 그거로 끝납니다.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얘도 short circuit이에요. short circuit. 그죠? 그러니까 이 진행하는 도중에 all이 진행하는 도중에 false 값을 만나게 되면은 얘가 false 값을 리턴하게 되면은 그다음 그걸로서 프로세싱은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지금 전부 다 알파벳틱인지 보니까 아니죠. 이건 알파벳이 아니잖아요. 알파벳틱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알파벳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나 중국어나 일본어의 자모로 다 포함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한국어나 중국어나 일본어의 자모에도 안 들어가잖아요. 따라서 false가 리턴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전부 다 한글 행보다 작은가? 크다 작다? 유니코드 넘버가 크다 작다 말이에요. 유니코드. 유니코드 공부 좀 하셨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폴스 되겠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all도 펑션 시그널에서 이렇게 생겼는데 any와 같아요. 보시면 any랑 all이랑 펑션 시그널에서는 동일합니다. fm 뮤트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셀프 아이템도 있는데 이게 뭔지 이것도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들은 나중에 중급 4년차 좀 가서 공부를 합시다. 일단 개괄적으로만 흐름이 눈에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이런 것도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인지 메모리에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는 중급 4년차나 대학 과정 들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하나쯤 예제를 더 볼까요? 사실 지금 이 예제들은 중급 2년차에서 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니까 벡터가 있고 벡터 푸시 5를 넣었습니다. 제가 벡터 숫자를 6을 5개만 할게요. 5개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뭐 6, 6, 6, 6, 6에 5가 될거 아니에요. 푸시 이렇게 됩니다. 푸시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터레이터 벡터 이틀 REB는 리버스의 약자입니다. 리버스.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리버스. 이 리버스라게 되니까 이제 5, 6, 6, 6, 6, 6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된이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터레이트 값을 보고 넥스트 값도 보고 한번 볼까요? 보죠. 어디 갔나? 하면은 이터레이트 값 레버 이렇게 됐어요. 레버 리버스 했는데 왜 이렇게 됐나요? 잠깐만. 프린트 이터레이터. 자, 여기서 빅백입니다. 빅백. 그걸 출력하죠. 빅백은 이렇게 66665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거 이터레이터에서 거꾸로 뒤집은 거예요. 뒤집게 되면은 56666 이렇게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얘왜 66665로 나왔죠? 잠깐만, 뭘 제가 잘못 봤나요? 이터레이트 리버스 넥스트는 5 나왔고 이거는 제대로 나왔는데 얘는 왜 이렇게 나왔는지 얘가 거꾸로 안 나와 있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뭔가가 제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은데 이제 1, 2, 3을 리버스 하니까 이렇게 놓는 거잖아요.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예제를 가져왔어. 예제가 상당히 편리해요. 여기서 우리가 PNN에서 이탈 얘를 이 내용을 보자는 거예요. 얘는 필요 없으니까 뭐 닫아놔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리버 123 패닉. 뭐가 패닉이 발생했네. 뮤트 이탈 닫읍시다. 닫고 다시 돌볼게요. 됐습니다. 리버 이터 123돼 있고 123이고 얘가 리버를 저도 이 부분을 모르고 있었네. 이제서도 알았습니다. 리버스를 한다고 해서 리버스가 바로 데이터를 처음부터 이터레이터 지금 이게 123이잖아요. 123을 이렇게 321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321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나중에 불러들일 때 레버라고 하는 이터레이터 타입이잖아요. 이 데이터 타입입니다. 레버라고 하는 타입을 불러들일 때는 뒤에서부터 불러들인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해되시나요? 이게 만약에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리브가 아니고 뭐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거나 이때는 이터 타입이 되겠죠. 요럴 때만 내용을 볼까요? 보시면 이제 이터 타입으로서 1, 2, 3이 나왔어요. 레버가 아니라 위에는 레버는 위에서 봤던 거고 이터죠. 위에는 불러드릴 때 이터 넥스트 하면은 뭐가 나오냐니까 이터 넥스트 하면은 1이 나온다는 거죠. 1. 볼까요? 맞으면 패닉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레버를 넣었잖아요. 점 레버 리버스입니다. 리버스를 넣게 되면은 불러드릴 때 뒤에서부터 불러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죠. 만약 이게 틀렸으면은 패닉이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지가 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만져보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중급 2년차 수업 내용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이라서 제가 건너뛸까 하다가 그래도 한 번씩 봐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클로즈 부분은 총 10개 에피소드를 예상을 했는데 6개까지만 우리가 여기서 진행을 하고 나머지 4개는 중급 3년차 넘어가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개괄적으로 봐두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푸시에서 5를 집어넣었습니다. 5를 넣었으니까 이번에도 5개만 넣죠. 5개 넣으면은 그러면 66665가 되겠죠. 그다음에 레버에서 거꾸로 뒤집어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any 하나 이거는 똑같아요. 이거는 레버를 하나 any yes 리턴되는 값은 똑같습니다. 5가 있으면 true, 5가 없으면은 false예요. 그리고 자, 요거 한번 제가 출력하려고 한번 넣어본 겁니다. 한번 보죠. 보시면은 이렇게 true가 됐고 레버도 마찬가지 이터는 변함이 없습니다. 처음과 똑같아요. 단지 불러들일 때 앞에 레버가 돼 있으면은 얘는 뒤에서부터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그죠? 저는 잠깐 array를 뒤집어 놓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뒤집어 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00 똑같죠? 5 추가돼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예제 하나 더 보고 클로저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되나요? 얘도 너무 많으니까 5개만 넣죠. 그래서 푸시 넣고 자, 카운트는 제로이고 뮤터블입니다. 그리고 인투이터를 넣었어요. 인투이터 했으니까 얘는 인투이터 값이 나올 거예요. 빅 이터 그래서 빅이 아니고 빅이죠. 돌려보죠. 돌려보면은 이번엔 인투이터 타입이 나오겠죠? 인투이터 요 타입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중간 단계의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카운트 플러스 1 하고 해서 썸 파이브 됐을 때 그래서 리턴 되는 값이 썸 파이브 됐을 때 브레이커 해라 돼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브레이커 하는 것보다는 뭔가 출력을 하고 그죠? 뭔가 출력을 하고 하는 게 낫죠. begin list next 예잖아요. 그리고 브레이크 하도록 해보자. 자, 하면은 요렇게 동작하면은 이렇게 count into iter loop에서 지금 if일 때 이거 출력하라고 돼 있는데 출력된 것이 none이네요. none. 썸 5일 때, 그죠? 썸 5일 때, 썸 5가 언제인가요? 맨 마지막이잖아요. 맨 마지막인데, 이게 왜 난이 나왔을까요?
빅히트. 저는 썬5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썬5가 나오지 않고 난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컬링 넥스트 하는 거예요. 썬5 1대 프린피기틀 넥스트.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난이 되죠. 이게 4라고 한다면 이제 5가 나올 겁니다. 볼까요? 이제 5가 튀어나오나요? 브레이크가 안 되고 있습니다. 4일 때 이미 브레이크해서 여기서 다운돼 버렸네요. 자, 방금 제가 했던 얘기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부분을 아무래도 재미가 있으니까 다음 에피소드 연결해서 한 편만 더 하고 이 클로즈 부분을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